이 조중동이 참 벼락을 맞아야 될 놈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이 계략이거든. 그거에 지금 후유증이고 부작용들이거든. 한동훈 이자는 핵심적인 걸로 파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돼 빨리. 예. 구속을 시켜야 더 이상 분란이 없는 거지.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. 얼마나 또 수치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놈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근영 씨에게 이렇게 싸대기 한 대 또 쳐맞고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대기를 쳐맞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싸대기 쳐맞고 김기현 전 대표에게 싸대기 쳐맞고 PK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싸대기 쳐맞고 이제 정신 해룡을 하겠지?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믿는 구석은 또 조중동에게 쳐맞고 이 20여 명의 이 좌파 기생충들 국민의힘당의 배지를 훔쳐단 그런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. 그런 놈들과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실을 협박을 하는 거야 이제.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야. 근데 말이 웃긴 게 보세요. 한동훈 대통령의 반대. 자기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거는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래. 야 이 새끼야 개인적인 게 아니면 뭐야 이 새끼야 네가. 어? 네 살려고 이 새끼야 날 육값 떠는고 있는 거지. 이재명 만나는 거 왜 만나는 거야 이 새끼야. 아 인마 니들 범죄 사법 딜 치려고 만나는 거야 이 새끼야. 무슨 민생이야 민생이 새끼야. 지나가는 개가 웃어 이 새끼야. 자 보세요. 얼마나 입 바른 소리로 여러분들을 정말 바퀴벌레 취급하느냐. 나는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제목만 보고 내가 몇 개 갖고 오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읽으면서 대충 몇 문자만 봐도 의중을 알 수 있거든. 내가 이놈에 대해서 몇 년을 내가 탄핵에 진실했어요. 야, 이놈이 뭐냐. 제가 이거 문재인이구나. 갑자기 왜, 제가. 이게 왜 나오지? 이놈은 내가 흉내낸 적이 없어가지고, 아니, 소름 돋아서 흉내내고 싶지도 않아요.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냐.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. 뭔데 이 새끼야. 네 마누라를 위한 거야. 네 장인을 위한 거야. 네 애비를 위한 거야. 이 새끼. 내가 이 다른 기사 이 핸드폰에서 봤을 때하고 기사가 좀 틀린데 야 내가 대통령실에 이제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. 어? 이견을 내고 있는 거야. 이 새끼 협박질하는 거지. 이 새끼야. 누가 봐도 협박이지. 무슨 이견을 내 네가 이 새끼야. 이까지 놈이. 형 나 좀 살려주세요. 야 이 새끼야 살려달라는 새끼야. 네 형수를 공격해 이 새끼야. 꺼져 이 새끼야. 이거 아니야. 너무 이해하게 내가 말씀드리죠. 싸대기 쳐먹고 나와가지고 무슨 이견을 네가 많이 내 이 새끼야. 꺼져. 필요 없으니까. 당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다. 뭐가 맞아 이 새끼야. 네가 인마 당대표로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을 집어넣고 지금은 법무장관 아니라면 문재인에 대한 그 본질적인 잘못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? 이재명의 본질적인 죄를 알리고 네가 이 새끼야 대통령실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김정숙이나 김혜경을 공격을 해야지. 새끼야 너 임마 그동안 솔직히 김건희가 너 많이 키워줬잖아. 아주 나쁜 놈이에요. 지는 여지까지 그 피빨아 먹을 때는 김건희하고 그렇게 통화를 엄청나게 하고 카톡도 수백 건을 보내고 그 지랄했던 놈이 남들이 조금 연락하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내 거야 건들지 마 나만 연락할 수 있어. 그리고 막 감찰 들어가고 이 지랄해요. 이 새끼 얼마나 웃긴 놈인데. 야 당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다? 네가 이 새끼야 야당하고 지금 얼마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특히 뇌가 없나 봐. 당대표로서 네가 지금 대통령실 공격하는 게 지금 맞는 길이냐 이 새끼야? 야, 이놈이 지금 똥줄이 탄 거지. 이게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. 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조중동이 권력을 창출해서 자기들 그 사유화를 시키는 그런 못된 습관 거기에 이 앞제비 노릇을 하는 지금 이준석은 한 문제 지나갔고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금 이준석 2로 지금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격을 시도했는데 안 먹혔거든. 윤석열 대통령이 나 먼저 죽여 이 새끼야. 나 죽이고 와.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. 대통령실을 한동훈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향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따져볼 게 많아요. 예.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건 나 잘못 아니야 이랬을 땐 나 잘못이 있다라는 거야. 그렇죠?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. 자기 비리를 좀 털어달라고 하소연했는데 그게 딜이 안 먹힌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협박을 하고 그 협박의 대우 세력은 조중동 플러스 이 20여 명의 보수 우파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있는 이 기생충들 좌파 기생충들 요거 믿고 지금 대들고 있고 어저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까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다 차이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된 건 이제 인지를 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독단적인 길을 가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대놓고 이제 까는 거야. 근데 이거를 이제 지원자 까면 되는데 지가 당대표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반대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. 내가 여러 의견을 많이 내고 있다. 당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다.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소수의 개돼지를 또 끌고 가려고 하지. 이탈시키지 않으려고. 지금이라도 한번 너 해봐. 문재인 한번 비판해봐. 문재인 비판해봐. 김정숙 비판해봐. 김혜경 비판해봐. 아마 김혜경까지는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. 한동훈이는. 김정숙 플러스 문재인의 문재인 조남도 못 꺼낼 거야. 이 새끼는요. 완전히 문재인의 발발이니까.
한약계가 아니고 발발이지, 발발. 이제는 발발이지, 발발이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보수 진영의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, 우리가 좀 이제 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. 오세훈도 욕을 많이 먹는 부분도 있고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비판하는 분도 있고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. 요즘에 또 이제 언론에 좀 비치고 있는데 뭐 강원도지사, 김진태 지사 등등등 이제 보수의 이 올드라이트들이 우리 협의체도 옛날에 만들었잖아.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해서 이제 아 좀 원래는 빨라 빠른데 한동호처럼 뭐 대통령실을 저격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끌고 가되 일단은 뭐 잘 하시겠지만 후보군을 빨리 만들어야 돼. 우리가 이제 지금 우왕좌왕 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다 지금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부합을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이 후보군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후보군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저 좌파 김경률 진중권 손에 놀아나야 되는 겁니까? 저 깜도 안 되는 좌파도 뭐 이름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 아닙니까? 그놈이 한동훈을 조종하고 있고 한동훈이 당대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조중동이 참 벼락을 맞아야 될 놈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이 계략이거든. 그거에 지금 후유증이고 부작용들이거든요. 큰일입니다. 큰일이야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이자는 대통령실도 부담이 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인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흔히 뭐 탄핵 주범들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지만 지금 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좀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후보군을 결성을 해서 귀합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차치하도록 하고 대의를 위해서 저부터도 해서 보수에 있는 올드라이트들이 한동훈을 일단 내쳐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저대로 할 테니까 이 보수의 올드라이트 분들은 이놈 그 댓글 조작 핵심적인 걸로 파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돼요, 빨리. 예, 구속을 시켜야 더 이상 분란이 없는 거지. 대통령실도 정말 이 보수 우파의 국민들의 민의를 조금이라도 챙기시려면 한동훈을 빨리 구속을 시켜버리고 손절을 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이재명, 문재인만 잡아넣어도 지지율은 아마 엄청나게 오를 거야, 아마. 문재인, 이재명만 구속시켜도 저부터도 잘했다고 박수칠 것 같아. 아니, 막말로 정권교체 우리 수건과 염원이 모였어요. 문재인의 폐악을 우리가 발본색원해서 조작이 아닌 법대로 쳐놓자 이거 아닙니까? 그걸 한동훈이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바리게이트를 치워버리고 구속을 시켜버리고 이재명, 문재인을 김종수까지, 김혜경까지 싹 다 묶어갖고 조국까지 패키지로 빨리빨리 집어넣으면 뭐 지지율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. 근데 그 반대로 안 했을 때는 당연히 문재인과 아직까지도 내통을하고 내각제를 가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하고 있다!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고.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대통령실도 본인들 어쨌든 살 길을 찾고 또 대한민국에 아니 어디 망명 안 갈 안 갈 거잖아. 대한민국에 살 거면 대한민국 잘 살고 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. 애국심이 1도 없어? 애국심이 1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한동훈이가 참 우리야 야비해요. 막내인지 모르겠어요. 외동아들인지. 제가 살면서 보면은 보통 그 외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. 외아들 또는 이 막내둥이들이 한동훈 같은 짓을 잘합니다. 잘 삐지고 독단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. 한동훈 같은 경우는 얼굴 외형만 또 보면은 장남 장손 이런 게 아니고 그 막둥이 외아들 이런 티가 나지 않습니까?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가? 강남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가 좀 풀풀 풍겨요.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.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.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.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.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